매일같이 드라이하는 머리다 보니까 그래서 모발에서 중간부부터 끝부분까지는 C2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를 세포 도포해서 예, 믹스해서 도포했습니다 하고 모근에서 중간까지는 C2에다가 C1을 20% 넣어서 아쿠아프로틴 A 세포를 넣어서 믹스해서 네,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피카는 전처리제를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아쿠아프로틴 A만 저희가 믹스해서 쓰고 있습니다. 모든 열펌에 있어서 피카에서는 아쿠아프로틴 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처리 이렇게 하고 1차 연화하고 열처리 10분 한 후에 다시 한번 2차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하고 나서 PD하고 파워하고 케라틴 하드 오일을 믹스해서 네 이렇게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굉장히 반짝반짝하죠?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세팅, 네, 디지털하고 있는데 네, 잭을 뽑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5초씩만 찝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찝어주시면 털이 균일하게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웨이브가 균일하게 나타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이 나가겠습니다. 판넬 디스토 각도 들어주시고요. 자, 피카는 봉이 길어서 길게 섹션을 뜨신 다음에 자, 0도하고 글러브가 하나를 보면 90도겠죠. 그러니까 중간, 글러브를 중간 하나, 둘, 셋 이렇게 살짝 돌려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이렇게 살짝 돌려주세요.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피카의 16mm입니다.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놓으신 다음에 똑같아요. 자, 45도.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돌리신 다음에 이렇게 빼시면 더블로 뿌리가 많이 살아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보시면 네 굉장히 굵게 23mm로 했거든요. 네, 뿌리도 많이 살아있고 괜찮습니다. 네, 완전 드라이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샴바람 완전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짝씩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어느 정도 다 이제 건조가 된 것 같아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와, 엄청 예쁘죠? 뿌리도 굉장히 많이 살아있고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쭉 눌러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머리 예쁘게 잘 나왔어요. 우리 고객님 숱이 없어서 머리가 잘 풀린다고 하셔서 이렇게 크게 좀 볼륨을 넣어달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고 예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있는 CA 뿌리펌 전용 펌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시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CA 피카 뿌리펌 전용입니다. 펌제입니다. 자, 이렇게 볼에다가 펌제를 전용 펌제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고 하는데 여기 바짝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내가 뿌리 살려야 될 부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포를 했습니다. 예,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피카의 더블 직검 뿌리 살리기입니다. 피카의 전용 13mm 아이롱으로 뿌리 살리는 전용 아이롱기를 가지고 네, 자, 이렇게 빼세요. 이 상태에서 17mm입니다. 그대로 판넬 드시고 넣으세요. 13mm로 했던 부분에 그대로 판넬을 넣으시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피카는 봉이 길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빗질 곱게 해주시고 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뿌리 펌입니다. 자, 피카의 전용 아이롱, 직뿌리펌 아이롱 13mm로 네, 그냥 90도 각도, 두피에서 90도 각도 들어주시고요. 뜸 한번 주시고요. 자, 17mm입니다. 17mm 그대로, 자, 그대로 넣으세요. 그 다음에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하시면 더블로 뿌리가 살아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피카의 전용인 13mm 아이롱기입니다. 자, 두피 대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17mm입니다. 그대로 드시고요. 자, 넣으세요.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자, 예, 마지막입니다. 자, 다시 한번 빗질 하신 다음에요. 피카에 더블로 하시면, 빨리 뿌리펌도 할 수 있으면서, 네, 확실하게 살아요. 하나, 둘, 셋. 하고 옆으로 빼기. 이 상태에서 17mm입니다. 그대로 들어주시고요. 자, 글러브가 어떻게 해요? 하늘만 바라보게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자, 이렇게 해서 중화 들어가겠습니다. 중화하고 나서 샴푸한 모습입니다. 네, 지금 그 완전 건조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네,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 있습니다. 직뿌리펌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치만큼 정확하게 나왔죠? 이 로또만큼 위치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피카에 있는 PV를 가지고 2차 등점점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디지털로 열처리 한 후에 예, 이렇게 파지 3장을 이렇게 잡으세요.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로 5초씩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만 씹어주시면 머리가 균일한 위치가 웨이브가 생겨요. 그래서 원장님 조금 더 강하게 내고 싶다 하시면 연예인 덮개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직펌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활용하시면 네, 조금 더 강한 펄을 균일한 위치에 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